필요가 되셔도 됩니다. 솜이 있는 쪽이 안쪽이에요. 솜이 파져 있는 쪽이 안쪽, 솜이 안 파져 있는 쪽이 바깥쪽.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위로 뽑습니다. 를 안으로 많이 잡아당겨주죠. 고무줄이니까. 텐션이 좀 약하네요. 그대로 그러면 안되는 식사하시고 요배 그대로 놔둘 테니까 배는 오시면 제가 한 대씩 다 세팅 저기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점심식사 하시고 범장을 하시죠. 그리고 여기 들어갔다 저기 해보자. 여기서 뭔가 이상한데? 뭐가 이상해? 우리 초급반 때 가장 많이 있는 게 얘죠, 얘. 예. 얘가 자꾸 일로 와요, 이렇게. 예. 밀다고 이게 안 밀리죠. 그죠?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여덟 당기면 얘가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자, 그래서. 그랬나? 항상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걸립니다. 아주 밑분 때는 라쳇을 풀고 타거나, 혹은 선수들은 풍하고 스탈 때 얘를 안 통하고 다시 한번 시트, 양손, 패킹 준비, 뒷발, 여도 밀면서 자, 여기서 몸이 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엉덩이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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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서 잡고 그래서 가운데, 그죠? 잡았습니다. 팔로 당겨서 넘어가서 익스텐션 손등이 아래로 가게 잡아서 바로 하이킹 아웃 하면 되는데 하이킹 아웃 세일을 몇 도까지 우리 초패 하죠. 네, 한 70도까지 당기고 자 배 돌리면서 런닝을 지나서 바이더리 지나서 둘 셋 뭐 하라고요? 그래야 안 걸려. 풍하에서 풍상으로 가면 패킹, 막걸 기준으로 풍상에서 풍하로 가면 자이빙. 더 메인 더 메인 당기고 앞으로 안고 자, 세일 놓으시고 네,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당기고 여기로 받지 마시고 러덜 당기시면 돼요. 그렇죠. 자, 한번 잡아주시고요. 옆으로 좀 돌려서 내릴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거기는 노고존입니다. 반대로 안고